오늘은 창원 천주산 진달래 산행을 하신다고요? 예, 오늘은 진달래로 유명한 천주산 산행을 왔습니다. 주차장은 어디를 이용해야 하나요? 주차장은 천주산 주차장에 주차 후 원점행기 산행을 합니다. 오늘 걷게 되는 천주산 코스는 어떻게 되나요? 천주산 진달래 산행 코스는 주차장에서 출발해 천주암 단태샘 약수터 만남의 광장을 지나 천주봉 용지봉 정상에 오른 후 만남의 광장 천주봉 누리길 갈림길에서 주차장으로 원점 회귀하는 코스로 거리는 약 7km 이곳 시간은 4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천주암입니다. 천주암은 일제 강점기 때인 1920년에 세워졌고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인 범어사의 말사라고 합니다. 천주암을 둘러보고 이제 본격적인 천주산 산행을 시작합니다. 해충 기피제 자동분사기가 있는데 뿌려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피톤치드 가득한 편백나무 숲을 걷는데 초입부터 가파른 깔딱고개가 시작됩니다. 천주암 갈림길 장승들이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반겨줍니다. 천주암 갈림길에서 능선 만남의 광장까지는 700m로 중간 쉼터에서 목까지 차오른 숨을 잠시 돌리고 갑니다. 산태샘 약수터가 있어요. 천주암에서 600m를 올라 도착한 산태샘 약수터인데요. 시원한 약수물로 목을 축이고 갑니다. 만남의 광장까지 300m도 깔딱고개가 이어집니다. 만남의 광장에 올라왔습니다. 진달래가 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시민들이 천주산을 찾아왔네요. 천주산 숲길 종합안내도를 살펴보고 천주산 용지봉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연분홍 진달래가 활짝 피어 반겨줍니다. 이것도 경사가 만만치 않은데요. 만남의 광장에서 다음 534봉 헬기장 직전까지 등로는 깔딱고개가 아닌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꼴딱고개가 펼쳐집니다. 진달래는 봄꽃 중에 화사하기로는 제일인데요. 철쭉과 비슷해요. 철쭉과 매우 비슷하지만 독성이 강한 철쭉과 달리 진달래는 식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밀양에 독이 있으니 독소가 비교적 많은 꽃술은 떼어내고 먹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전나무 숲속 쉼터에는 많은 사람들이 쉬고 있습니다. 천주산만 진달래가 유명하나요? 진달래로 유명한 곳으로는 강화 고려산, 대구 비슬산, 여수 영치산, 창원 천주산, 창녕 화왕산, 거제 대금산 등이 있는데요. 산불이 자주 일어나 황폐해진 곳이나 민둥산, 소나무숲 같이 토양이 척박하고 산성을 띠는 곳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천주산 정상 200m 이정표가 있는 오른쪽 진달래 군락지는 완전히 만개한 진달래 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천주산 정상 부근에 전망대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진달래 군락지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천주산 진달래 군락지는 정말 정말 최고입니다. 진달래가 완전히 만개했네요. 전망대에서 천주산 진달래 군락지를 배경으로 많은 분들이 인생샷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나는 전망대입니다. 이곳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진달래가 정말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망대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주산은 하늘을 바치는 기둥이라는 뜻을 가진 해발 638.8m의 산으로 주봉우리는 용지봉으로 창원시와 함안군을 품은 산입니다. 또한 전국에서 우뚝가는 진달래의 명산으로 우리 민족의 정서를 잘 표현하고 맑고 깨끗한 동심을 일깨우는 동묘 이원수 선생의 고향의 봄창자 배경지이기도 합니다. 매년 4월이면 진달래 꽃이 만개해 천주산 진달래 축제가 개최되는 창원을 대표하는 명산입니다.
정상 헬기장을 지나 천주산 용지봉 정상에는 인증샷을 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줄지어 있어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전주산 용지봉 정상석 인증샷은 포기하고 이곳 이정목에서 인증샷을 남기고 만남해 광장으로 하산합니다. 정상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북쪽 방향 누리길 3구간 진달래 군락지 전망대로 내려갑니다. 손 좀 많이 손 고마워. 만남에 광장으로 돌아가는 길은 왔던 길로 가지 말고 이곳 갈림길에서 누리길 3구간으로 꼭 가시길 추천합니다. 갈림길에서 약 30m 내려가며 있는 전망대에서 바라본 천주산 용지봉과 진달래가 완전히 만개한 군락지 풍경이 진붉은 색으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전망대를 지나자마자 이국적인 전나무 숲이 이어집니다. 전나무 숲길은 이국적이고 향기 또한 너무 좋은 곳입니다. 전나무 숲길을 지나 만남의 광장까지 내려왔는데요. 이곳은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고 전주 만날장에서 잠시 쉬었다가 전주봉으로 진행합니다. 전주봉으로 가는 길에도 진달래가 많이 피어있는데요. 조망과 위에서 창원시를 배경으로 멋진 풍광을 담아보았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전주봉으로 진행하는데 전망 좋은 곳에 만들어 놓은 팔각정을 만납니다. 전주봉 팔각정에서 바라본 창원시 전형입니다. 산불감시초소가 있는 천주봉 정상석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은 용지봉과는 다르게 한가합니다. 진달래꽃과 북면의 풍경이 멋지게 어우러집니다. 하산길은 경사가 심한 내리막 길이라 미끄러워 조심조심해서 하산을 시작합니다. 한참을 내려와 공동묘지 앞에서 동백나무가 있는 오른쪽으로 진행하여 운치 있는 대나무 숲길을 지나갑니다. 오늘은 하늘을 바치는 기둥이라는 뜻을 가진 전주산 진달래 산행을 했는데요. 만개한 진달래 꽃에 취해 볼 수 있는 최고의 힐링 산행이었습니다. 진달래 꽃이 만개해 있는 지금 꼭 한번 다녀오시기를 추천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